자, 볼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일단은 투부 정사가 제법 좀 범위가 길잖아. 앞에서 하나씩 말로 가볍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오늘 유닛 5 정리하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끝날 것 같아. 자, 일단은 투부 정사가 기본적으로 뭘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문장 내에서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부정사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부정사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 우리가 뭐 간단한 문장 같은 걸 읽으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수능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대비하면서 어려운 문장과 어려운 지문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려고 지금 문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문법 문제 맞추려고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투부 정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 정사가 쓰이는 그 다양한 패턴과 저기 방법들에서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투부 정사만 제대로 해도 준동사는 거의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명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쓴게요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하는 주어, 목적, 보어 역할 이건 뭐 너무 간단한 얘기고, 그리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더 중요한 건 투부 정사가 이제 명사적으로 쓰일 때 어떤 패턴으로 자주 쓰이냐는 건데, 투부 정사가 기본적으로 길어지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는 걸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특히 목적어는 이렇게 긴데, 지금 목적어의 보어는 이렇게 한 단어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고요. 투부 정사가 이렇게 길고 동사랑 보어는 이렇게 한 단어라면 차라리 이렇게 끊어서 뒤로 빼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요. 의문사도 마찬가지. 의문사로 쓰면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How I should use. 이렇게 절로 쓰는 게 훨씬 더 불편하죠. 차라리 이렇게 투부정사를 축약하면 된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포함한 준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를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광받았고, 그래서 영어에서 근대를 넘어가면서 한 120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서 영어에서 저는 준동사의 쓰임이 활발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형사는 누구 친구? 명사 친구.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것도 봐봐. to go라고 해버리면 굳이 뒤에 막 관계절,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짓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난 투부정사 하나를 딱 넣어버리면 앞에 있는 명사를 직관적으로 부연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수식을 하니까 수식할 땐 보통 뒤에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확장돼서 또 자주 쓰이는 건 B에다가 투부정사를 넣어서 동사 자리에 이렇게 보어 자리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갖는 미래성에 따라서 예정, 가능, 의무, 운명, 뭐 의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확장해 나가시면 간단해요. 알겠죠? 투부정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돼서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사는 이제 부사는 누구 친구?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있었을 때그 동사에 대해서 의미를 더 부연해주고 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목적,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에서 조금 볼수 있는 게 조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투부정사의 이러한 감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여기서 바라볼 때랑 여기서 바라볼 때두 가지 측면으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보는 거니까 만약 한다면이란 뜻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란 뜻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끝났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거니까 당연히 저랬겠지, 으이그 뜨뜨뜨 이러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을 해서 이거 하기에는 투부정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게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준동사는 무조건 뭐만 봐라? 준동사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다. 근데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을 때 행위를 얘기하면 for, 어떤 평가를 하면 of,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끝. 그리고 투부정사는 뭐 시제를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쓰고 투부정사에다가 완료를 쓰는 건, 자, 완료를 썼을 때 이미 끝났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미 끝난 거, 즉 시간 정보의 차이를 나타낸다.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다예요. 근데 그리고 수동태는 여기다 be plus pp 쓰시면 될 거고요.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중3, 중2가 배우는 거랑 고2, 고3이 배우는 거랑 성인들이 배우는 거랑 다를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이게 다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혜성이 왔으니까, 자, 혜성아, 투부정사 무조건 뭐 써야 돼? 투부정사 딱 왔어. 뭐 있어야 돼, 앞에? 의미상의 주어. 그지? 준동사는 의미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대로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의 시간성을 갖는데, 문맥에 따라서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네가 해석하면서 푸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이거 목적격 보호는 일단은 이거는 생략할게요. 유닛 5를 좀 보게. 자, 유닛 5 볼게요. 자, 혜성 여기 잘 봐. 여기서부터 진도범이야. 자, 유닛 5. 원래 오늘 지금 리딩 부스터 하려는데 앞에서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리딩 부스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유닛 5. 유닛 4는 끝났잖아. 유닛 5. 투부정사, 구문, 뭐, 독립부정사, 이렇게 되는데요. 독립부정사는 너네가 딱 봐도 딱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야. 아, memorizing.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문이라고 해서 지금 투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시험 본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투를 보면 돼요. 투가 뭐예요? 지나치게. 너무라 하지 말라 했어요. 지나치게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혜성아, 이거 긍정문, 부정문. 당연히 투가 들어가면 부정의 뜻이 돼요. 자, 너무라고 할 거면 so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so는 너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부정문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부정문으로 can't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하러 총 맞았다고 so that can't 씁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e is too young. 그리고 아까 봤잖아. 투부정사가 앞에는 형용사 꾸며주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봤듯이 형용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로 쓰인 거죠. 이러면 이거 투부정사 뜻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기에는 형용사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기에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형용사다. 그럼 잘 봐. She is too young. 그녀는 지나치게 젊어. 어려. To travel. 여행하기. 그럼 여행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녀는 지나치게 어려요. 해외여행을 혼자 하기. 이거 소대로 바꾸면. She's so young that she can travel. 니네가 봐봐. 아무리 이거 화살표 떼서 앞으로 당겨도 훨씬 더 길지 않아요? 누가 총 맞았다고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되잖아. 수부정사가 왜 너네 인생에서 중요하냐면, 원래 접속사를 써서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잘 봐. 접속사를 쓰는 게 훨씬 간단하지. 잘 봐. 앞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딱 던지고, 그다음에 that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아? 그지? 오히려 투부정사 쓰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교하고 이게 더 고급 레벨이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멍청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투투는 일단 이걸 지나치게라고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치? 이 퍼즐 게임이 지나치게 어려워. 자, 이러고 for 미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느껴야 돼. too difficult 나오자, 4가 나오면 이제 이런 걸 미리 눈치채려고 문장 독해를 연습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문장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퍼즐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라고 하고 4를 보는 순간 이거를 바로 뭘로 읽을 준비를 하냐면 이렇게 읽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투부정사 쓸때 전치사를 4 쓰고 5를 쓰는 이유가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읽어라라는 걸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풀기에라고 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리딩 부스터에서 문장 독해 연습하는 겁니다. 자, the puzzle was so difficult. 그래서 퍼즐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that은 그래서라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그걸 풀 수가 없었어. 하시면 되죠. 자, enough는 충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충분히가, 왜냐면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써요. 그래서 enough money 하면 충분한 돈인데, I don't have money enough 하면 나는 충분히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Enough는 형용사, 부사 둘다 겸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the purse, 그 지갑이 is small. 조그매.
충분히 조그마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몰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작다고. 그래서 뭐 하기에? To fit, 맞기에.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하냐면 형용사랑 친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갑은 이 주머니에 들어가게 딱 알맞게 작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To랑은 좀 달라. 얘는 적당하다라는 느낌을 강조하는 거고, 얘는 지나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얘는 부정, 얘는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the weather is good enough. 그래서 날씨가 충분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이 나가 놀기에. 해변 가서 나가 놀기에. 그래서 이것도 so that으로. 그러니까 얘는 so that 할때 can't가 안 붙는 거죠. 왜? 긍정문이니까. 그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은 the weather isn't good enough 하면 되죠.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 되죠. 부정문 쓰면 되죠. 자, 이제 독립부정, 그러니까 너네, 그리고 또, 문법책을 봤는데, 뭐, 독립이라는 말 써있잖아. 그럼 사실상 단어 암기하듯이 외우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관용 표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to 부정사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관용구,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로 쓴다라는 건데, to begin with.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begin 시작하자잖아. to begin with. 그러니까 이게 to 부정사가 그 조건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려면.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말을 하기 앞서 시작하려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야. To begin with 하면 일단은 맨 처음에 자기가 먼저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To make matter worse. To make matters worse. 자, make는 matters,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 그러니까 더안 좋아지는 거잖아. To make matters worse.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설상가상, 즉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결과로 쓰인 거고요. 이것도 지금 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이었던 거야, 원래. 그래서 내가 사실을 말하자면. 근데 이거 다 봐봐. Matters worse, begin, tell truth 이런 걸로 다 직관적으로 다알수 있죠. 그래서 먼저 말하기에 앞서, 그리고 설상가상, 사실대로 말하면 so to speak. so to speak는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많이 보거든요. so to speak는 그래서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게 이런 느낌이야. so to speak.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이라고 하면 되고요. To be sure. sure가 확실하잖아. To be sure.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다 to 부정사가 갖고 있는 그 조건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맨 앞에 쓰는 거야. 대부분 다맨 앞에 써요. To be sure. 그래서 내가 확실히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고. Strange to say. 좀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이러면서 얘기하, 이런 말 해도 된가 모르겠네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Strange to say. 아, 좀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혜성아, 너 오늘 되게 못생겼다. 미안해. 장난이야. 장난친 거야. 자,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너무 말하려면 장황하게 말을 해야 돼서, 말하기 싫어질 때 있잖아.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긴 얘기를 좀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to be, 이게 프랭크가, 프랭크 버거 할때저 프랭크인데요. 프랭크는 솔직한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솔직히 저게 솔직합니까? 쉑쉑버거 따라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프랭크버거는 쉑쉑버거를 따라 했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버거다 하면 프랭크 외우겠네. 고소도로 올라온 거 모르겠네. 자, 이거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자, to be frank with you. 그래서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프랭크가 그래서 솔직히야. 그래서 그냥 부사로 쓸 때도 많아. frankly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야. frankly, I didn't do homework yesterday. 너네가 나한테 자주 얘기하긴. Frankly, Sam, 솔직히, I didn't do homework yesterday. 너 어제 숙제 안 했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to begin with, 일단 시작하기 앞서, I will tell you how the system works.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보여줄게요. 얘기해줄게요.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면, I lost your phone number. 사실 너 전화번호 까먹었어. 자,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the lights went out. 막 지진 나서 나다 난리 났는데 불까지 꺼졌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체크업 풀고 끝내죠. 자, 드디어 to 부정사가 끝났습니다. to 부정사는 좀 혹독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Brian is, 자, say hello 하기에도 지나치게 수줍어 한다라고 하는 게좀 적절하겠죠? 낯선 사람한테. The child is tall enough. 롤러코스터를 타기에는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게또 적절할 거고요. 그래서 3번은 make, to make라고 해야죠. 그래서 to make a long story. 그래서 보통 to make, 그 독립부정사?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은 보통 다싹다 앞에다 써요.
투부정사가 조건으로 쓰인다는 그 의미에서 확장돼서 자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영어를 실제로 써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호텔 갔는데 strange to say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혹시 방 업그레이드 해줄래요? 뻔뻔하게 얘기할 거면 알고 계셔야죠, 그죠?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투부정사는 지금 너네가 여태까지 공부한 챕터 중에 제일 챕터가 길 거예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너네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그래머 인사이드 3에 있는 이 챕터 1부터 5에 있는 투부정사 개념이 영어의 투부정사 개념 답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또 좋은 게 영어의 문법은요, 그냥 그래머 인사이드 3에서 끝난다 보셔도 돼요. 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거 배우지 않을까요? 그건 수학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죠. 중3 때뭐 삼각비를 배우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삼각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삼각비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삼각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3 때 배운 게 고1, 2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수직적이죠. 그래서 수학은 앞에가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를 선행하는 건 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선행하고 있는데 뭔가 잘안 되는 느낌이 강하다면 중3 거, 중1, 2는 안 하셔도 되고요. 중3 거 수학을 복습하셔야 돼요. 고1 거를 푸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들 있잖아. 다항식이 어쩌고, 곱셈공식이 어쩌고, 그다음에 막 연산법칙 같은 걸쭉 배우고, 복소수 개념을 배우게 돼요. 자, 중3 때까지는 복소수를 배우진 않아요. 아마 실수까지만 배우실 거예요. 허수 안 배우지? 아, 허수를 배우니까 전 복소수를 배우죠. 그래서 실수까지만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복소수라는 개념으로 허수를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하나하나 빌드업이 나아가는 게 수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이제 선행을 하게 됐을 때 고1 거를 배우는데 뭔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걸 하는 게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중3 거 하세요. 왜냐면 수포자들 고3 가서 노베이스라고 하면 중3 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중3 때께 안돼 있으면 고1도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중3 때 곱셈공식 배우지 않아? 그거 고1 때 가면 그대로 배워. 그 곱셈공식은 진짜 영어에서 문장 5형식 같다고 할까? 근데 어쨌든 수학에서는 그게 없으면 빨리 풀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냐면 니네 고1 가면 막 이런 거 배워. 야, 얼마나 되었으면 아직도 기억하겠냐. 이거 아마 A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B세제곱이지, 이거.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걸 뭐 하러 외우냐고. 그냥 수학은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빨리 하겠다고 이걸 외우는 건데, 고1 때 내신 대비하고 그냥 버리세요. 이딴 건다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 할 때도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너네가 나중에 진정한 영어를 구사하고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 없으니까 막 애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 너네가 학교 시험을 봐야 되고, 학교 시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출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수능은 진짜 자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오면 다 성적 올려줄 수 있거든. 아, 내신은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야 돼. 그게 쉽겠냐고. 근데 수능은 되게 간단해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힘드실 텐데 수학은 고1 거, 그래서 이제 고1 되면 고2 거 선행할 거 아니야? 고2 거 선행하시기 전에 고1 거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2, 고3 때 배우는 거 제일 어려운 거 나오는 이유가 다 고1 때 배웠던 거 까먹었거나 고1 때 배운 내용이 어렵게 연계됐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과로 가실 분들은 특히 고1, 중3 수학이 흔들리면 망합니다. 근데 이제 고2가 되면 수학이 재밌어진다? 고2가 되면 고2 때 1학기에 수원 배우고 2학기에 수투 배우거든요. 근데 이 수원, 수투가 수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운 게 수투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겠죠? 혜성이 때는 교육과정 바뀌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센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막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수투가 모자란데 아직 수원을 안 했으니까 수원 끝내고 해야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 수원이랑 수투는 전혀 연결이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수평이란 말이야. 병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두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원 수투를 하기 전에 무조건 뭐가 끝나져 있어야 돼? 고1 때 수학이 끝나져 있어야 되는데 고1 때까지 안 되면 중3 때까지 안 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준동사 패밀리 안에 있지만 기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준동사를 공부하려면 같이 동시에 뭐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법 가려면 준동사랑 동사 다 필요한데 가운데 조동사도 껴있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가 안돼 있으니까 너네가 맨날 어려운 거야. 특히 혜성이 맨날 헷갈리잖아, 그지? 그게 너 잘못이 아니라 개념이 제도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 투부정사에 대한 훈련이 확실히 돼야 되니까 문제풀이를 지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수업 마지막이죠. 다음 주 화목토는 푹 쉬다 오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등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한 3일 정도는 푹 쉬고, 다시 또 주말에는 출근해서, 다음 2학기 준비하려고요. 집은 쉬는 데예요. 저는 그거 무조건 구분합니다. 집이 쉬는 거랑 일하는 거랑 섞여 있으면, 쉴때 되게 불편하게 쉽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집에 가서 일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절대 일이 섞이면 안 돼. 여기 있잖아. 뭘더 사. 아니, 여기서 출근을, 퇴근을 늦게 하면 되잖아. 자, 무시할게요. 자, 단어 외우세요.